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제가 일단 실적과 관련돼서 좀 어느 섹터를 봐야 될까라고 좀 궁금증이 좀 자아내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이제 자동차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틀 전에 기아에서 지금 인베스터데이가 좀 열렸었는데요. 사실은 자동차 섹터가 사실 실적 관련된 시즌이 좀 돌아올 때마다 좀 상당히 주목받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악재도 있었고 작년 말에는 좀 자동차 섹터가 올 한 해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됐고 올해 실적 시즌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 기아가 좀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아 인버스데이를 조금 더 좀 요약해 드린다고 하면 일단 올해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조 5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한 좀 수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31%가 늘어난다. 이런 기아차 같은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담보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30년까지 계획을 좀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밝혔던 계획보다 좀 더 상향된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6년에는 한 100만 대, 그다음에 2030년에는 약 한 160만 대를 좀 제가 볼 때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전기차 판매량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목표치를 높였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3년간 뭐 2조 6천억, 3조 5천억, 3조 5천억 이렇게 세 번씩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돼서 목표 판매량이 좀 올라갔다. 여기에 따른 캐펙스 투자도 좀 진행되는 점에 봤을 때 상당히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사실 자동차 섹터 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아웃퍼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약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뭐 100%는 아닙니다만 50% 정도의 좀 소각을 한다는 점, 결국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강하게 좀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자동차 섹터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따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대표님. 저는 음식료업을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소재와 가공 등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음료품의 제조업까지 포함이 되는데 식품 소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재료의 수입 및 가공을 통해 가공업체에게 넘기는 B2B 전략이 상당 부분 핵심이 되고요. 식품 가공업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만들어진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수 그리고 소비재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점 또한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한 가지 틀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환율이나 국제 곡물 가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점 등이 기업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특히 소재보다는 가공업체의 경우 최근의 주가 흐름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업보고서가 우선은 거의 다 나왔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인상된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거의 대다수 판매 가격으로 모두 이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즉 원재료 가격이 소폭 떨어진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국제 곡물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안정화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추후 원재료 가격, 즉 매출 원가의 인하가 조금씩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은 유지가 되는데 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의 인하 그리고 판관비의 감소,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배제하고 시장 흐름도 좋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섹터 자체가 놓여 있는 경영 환경도 꽤나 괜찮기 때문에 조용히 잘 갈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료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음식료 섹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자동차 섹터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서 화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작년에 상당히 아웃퍼폼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지금 90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74% 늘어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실적 성장세가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가동률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4% 정도에서 지금 96%대까지도 상당히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동이 좀 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도 지금 작년에 어떤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일반 내연기관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전기차에 지금 공급하는 회사로 지금 어떻게 보면 탈바꿈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팩 케이스 수주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EGMP 쪽에 대한 어떤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IRA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좀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오히려 좀 신고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화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저는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회계적인 부분, 특히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왜 농심이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액이 대략 20% 정도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20% 정도 증가한 게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료 업 자체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액은 결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그런 면에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역시나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었습니다. 동사가 주된 원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소맥과 팜유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50% 그리고 100%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것이 결국에는 각종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 인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라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판매하는 매출에서의 비중이 78%이고 과자라고 할 수 있는 스낵, 뭐 새우깡이나 꿀꽈배기 같은 경우가 14.2%인데 각 항목들, 예를 들면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그리고 새우깡, 꿀꽈배기 등 각각 항목에 대해서 가격 변화율을 보게 되면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15% 정도 올라갔고요. 반면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12%, 그리고 꿀꽈배기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봤습니다.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충성도가 매우 높고요.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을 때 매출액이 무려 11.1%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주력 상품이고 충성도가 높고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티가 나지 않는 그와 함께 동사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면과 짜파게티 같은 경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이 결국에는 농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흐름 자체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고요. 또 전반적으로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사라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38만 원 정도에 놓여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대략 45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3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음료주 중에서 농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